네, 시작할까요? 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직장인 정책 간담회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강선우 대변인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부터 법인세, 양도소득세, 금투세, 계속되는 초부자 감세 정책에 계속 몰두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 한 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죠. 그러자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최근 10년 중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간담회를 통해서 고물가, 고금리로 하루하루 정말 삶이 팍팍해져만 가는 직장인들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 오셨습니다. 네. 이계호 정책위의장 오셨습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오셨습니다. 박정 국회 한노위 위원장 오셨습니다. 유동수 국회 기재위 간사 오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간담회 시작할게요.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그냥 운동을 조금 했더니 그 짧은 시간에 좀 상당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노동시간이 긴 쪽에 속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OECD 국가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보다 한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워라밸 삶, 일과 삶이 조화되는 그런 삶이 사실 매우 요원합니다. 사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성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성과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노동시간으로 때우던 우리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 노동의 효율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창의적 역량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너무 많은 장시간 노동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 건강을 챙길 시간도 많지 않고 또 삶도 매우 팍팍해진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가 또는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 개개인이 모두 정말 짧은 노동시간, 많은 여가시간,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됩니다. 노동시간도 점차 줄여가야 됩니다. 우리가 길게는 주 4일째, 중간 목표로는 주 4.5일째를 향해 가야 하는데 요즘 어쩌다 보니까 오히려 시대가 역행돼서 노동시간을 더 늘리자, 심지어 69시간, 주 69시간까지 늘려보자, 이런 논의와 주장이 난무하게 됐습니다. 이런 역행의 흐름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또 미래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고 우리 민주당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충분히 여가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여가 시간이 정말로 건강하고 알찬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화활동 또 체육활동과 같은 이런 여가활동들에 개인에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국가적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위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오늘 뭐 좀 많이 발표해 주시겠죠. 그리고 열심히 아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참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그야말로 못 살겠다, 좀 살 길을 좀 찾아달라라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입구에 들어오면서도 우리 가게 주인 몇 분을 만났는데 참
가게가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야말로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또 민생은 파탄 상태. 그런데 정부는 이 일보다는 정치적 책략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치의 역할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든 또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와 민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상도 참 좋으시고, 좋은 대안도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도 많이 제기해 주시면 저희가 잘 메모했다가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서울시장 위원장 발언 있겠습니다. 네, 서대문을 지역위원장이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입니다. 우선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우리 당 지도부가 우리 서대문 1구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요즘 청년들은 고금리 또 고물가 속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 부자 감세를 일관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이에 대한 허탈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께서 잠시 후에 발표하실 직장인 세제공약 정책은 대단히 우리 직장인들 또 청년들로부터 환영받을 정책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께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시면서 우리 청년정책, 대한민국의 청년정책을 주도했다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 배당 정책을 최초로 도입을 했던 사실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더욱 남다르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 좋은 정책, 우리 청년과 직장인들에게 건강을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이 좋은 정책을 재정당국이 예산 부족이나 재정의 부담으로 혹시나 좀 부정적으로 판단하실 것이 좀 걱정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단편적인 예산이나 재정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여가활동으로 더 에너지를 더 충축하고 또 그리고 그런 그 건강해지면 의료비도 또 줄어들고 또 건강한 직장인들이 많아지면 생산력도 더 높아지겠죠. 네, 다방면으로 우리가 검토해본다면 우리 재정당국도 예산을 핑계대지 말고 이 정책에 대해서 오랜만에 청년과 직장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미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할 수 있는 꼼꼼한 청년 직장인 정책을 잘 만들어 나가겠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당도 우리 서울시의 청년 노동자를 잘 뒷받침하는 정책 네, 잘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장인분들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주열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들 보면 어려운 맞벌이 부모님들은 거의 자녀들을 거의 뭐 운동시설이나 학원에 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셔서 좀 이제 교육비나 보육비 정책이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이어서 우리 정상욱님 네 발언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근로자의 휴가 지원 제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개인이나 정부, 지자체나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소기업들이나 그런 제도를 받지 못하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업체들의 재직 중인 근로자들도 폭넓게 어떤 여행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제도가 그런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송지은님 발언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떨리네요. 네. 일단은 저는 직장인이자 현재 이제 직장에서 워라밸을 경험하고 그 워라밸을 바탕으로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워라밸을 직장인들이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를 이번에 이제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중인데요. 많은 직장인들은 이제 워라밸을 경험 워라밸이라고 하면은 일과 삶의 분리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일과 삶이 분리가 된다는 건 좀 많이 어려운 거를 직장인들도 많이 잘 알아서 이제는 워라밸을 찾는 시대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워라밸은 일과 삶을 이제 조화롭게 자기 삶에서 이제 조화롭게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기업이나 정부가 좀 도와줘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4.5일제라던가 4일제에서도 워라밸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직장인들만 워라밸을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 또한 정부 또한 도와줘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이계호 정책위의장 말씀 있겠습니다. 네, 예,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계호입니다. 세 분 말씀 귀담아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지원 정책에 세 분의 말씀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1대 총선에 대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지원 정책 요약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의 기본적인 컨셉은 이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러나 여가 시간 또 휴식을 충분히 보장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직장인들이 정말 행복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의 부담 하루하루가 커져만 가고 있어서 참으로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다가 작년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영 실패로 한 해에 무려 이 세금이 덜 거친 게 6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도리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세수로 메꾸고자 시도를 한다는 게 저희들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덜 거친 세금이 법인세는 23조 원, 양도소득세는 14조 원, 부가가치세는 8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리어 근로소득세는 전년에 대비해서 1조 7천억이 더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월급쟁이들의 지갑을 털어서 세수 결함을 메꾸고 있다는 그런 반증인 셈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직장인들의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69시간 근로제 등 근로시간 개편을 공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 직장인들이 바라는 삶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월급쟁이들의 지갑은 보다 두껍게 보장을 하고 휴식과 건강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액공제 그리고 기본공제를 상향조정토록 세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자녀, 노부모,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현재 한 사람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끌어올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연간 200만 원 한도의 체육시설 이용 지출에 대해서도 15%의 특별세 공제를 신설을 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현재 이 교통비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있습니다만은 통신비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에 미성년자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들을 위해서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한 수준에서라도 세액 공제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강남에 수백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은 이 교육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셨던 맞벌이 서민들이 보내는 15만 원짜리 초등학교 학생 태권도장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과감히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를 대상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분까지 반드시 확대를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해서 그러한 풍토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다짐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이 노동시간은 이 OECD 평균보다 무려 200여 시간 가까이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는 OECD 수준까지 단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 확실한 지원 방안을 반드시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꼭 제정을 해서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도록 하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 기록하도록 꼭 의무화하고 근로시간 외에는 여러분들 카톡 업무 지시 같은 거 있죠?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없도록 SNS에 의한 이 업무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가 사용과 관련해서도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 휴가 지원 3종 세트를 통해서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국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같이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를 우리 민주당이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고 싶은 지역을 사전 예약을 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한 15만 원 정도씩을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관광을 보다 쉽고 또 부담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1박 2일의 짧은 국내 여행, 이러한 여행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숏컷 여행이라는 저희들이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행 제도를 만들어서 이에 대해서 국가와 또 기업이 지원을 하고 또 본인 부담도 일정한 정도를 해나가면서 지역을 찾아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가 총 40만 원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인 부담도 그 안에 20만 원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지원은 20만 원 하는 거죠. 그 지원 금액을 한 30만 원까지 늘려서 총 50만 원 정도를 근로자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여행을 좀 자주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여행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형 캠핑장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용함으로써 친환경 여가 활동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에 가족 단위 차박이 가능한 미래형 캠핑장을 조성해 나가고 전기차 사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기 충전소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캠핑에 필요한 물건들을 팔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5도 이촌이 있습니다. 5일은 도시에서 그리고 2일은 시골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세컨하우스 제도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워라벨을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에 빈집을 정비해서 또 활용을 잘하면 마을 스테이 체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민들의 5도 2촌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일주일에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농촌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꼭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막이 주말 체험 영농 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불법 행위가 있다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면서 휴식과 숙박을 위한 기능을 대폭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여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는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또 귀농, 귀촌 지원 예산도 과거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많이 깎았습니다만은 복원을 시켜서 농산어촌들이 인구 소멸을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후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바라는 바이고 또 우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러한 저녁 있는 삶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정말 좋은데요. 네. 다음은 박정 국회 한노위원장 발언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입니다. 2014년에 방영됐던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저녁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또 밤을 새우는 날도 일주일에 한 2, 3일씩 하고 또 일이 끝나도 회식을 쫓아가야 되고 그 당시 생활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낭만인 줄 알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일하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일하는지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우울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기존의 68시간에서 주말을 포함한 52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업들은 난리였습니다. 마치 52시간제를 하면 기업이 망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돌아가고 기업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는 노동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오히려 노동 효율성에 비례합니다. 노동의 효율성은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추진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6일제가 주 5일제로 변할 때도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쩡합니다. 주 5일제를 4.5일제로 변경하면 오히려 노동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생산성은 올라가고 경제가 더 발전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이 경제라는 낡은 프레임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요새 많이 쓰는 용어가 조금 전에 송지은 씨도 말씀하셨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는 워라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노동은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과 삶의 균형이 아닌 삶이 우선시되는 일,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간담회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여러분의 노동이 아닌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계호 정책위원장님 준비를 꼼꼼히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번 슬로건이 천만 관광객 시대입니다. 파주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의당의 정책이 잘 이루어지면 그런 삶의 여유가 생기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노동 우리 환노위에서 이 법안 또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국회 기재위원회 간사 발언 있겠습니다. 예, 기재위 간사 유동수입니다. 오늘 직장인 정책 간담회에서 특히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모시고 이계호 정책의장님 모시고 박정환 환노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김용호 서울시당위원장님을 모시고 간담회 갖게 돼서
또 정선호 대변인님까지 모시고 간담회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자산소득의 과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근로소득자, 직장인의 과세에 너무 엄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결과로 총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도에 14.5%에서 작년도에 17.2%로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10년 동안에 총 국세가 상승한 율이 70.4%인데 근로소득세는 168%나 상승해서 그동안의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세금 걷기 좋은 세제, 근로소득세만 몽땅 거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유주열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들의 학원비, 특히 태권도, 체육시설 내 교육비에 대해서도 현재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호 정책위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로소득 공제가 150만 원인데요. 이게 2009년도에 150만 원으로 해놓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손대질 않았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법 발의한 게 근로소득 세액 공제의 산출 세액 기준이 현재 1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14년도에 130만 원으로 정해놓고 10년 동안에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에 대해서 특히 직장인들의 세제에 대해서 너무 세제 편의만, 증세의 편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근로소득자의 세액 비중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저한테 이렇게 쏙 들어오는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다른 세금은 줄었는데 왜 근로소득세는 늘었냐 하는 겁니다. 이 조세의 본래 기능이 물론 정부의 재정을 충당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이 양극화가 오히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시대에는 이 양극화를 좀 완화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도록 조세 제도를 강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초부자들의 세금은 아주 대놓고 막 수십조 원씩 깎아주고 그러나 근로소득세, 이 서민들의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계속 부담을 늘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매우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 지원 예산이 또 대규모 삭감됐고 그 와중에 또 부족해진 세수를 근로자들의 그 근로소득 과세로 메우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전체적으로 조세 재정 정책이 퇴행,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책위 의장께서 발표하신 말씀도 있으시고 또 두 분 의원들께서도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싸워서 조세가 이런 소득 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소소해 보이지만 우리 직장인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약속을 다짐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과 사진 촬영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어떤 포즈 원하실까요? 저 포함해서 네.
이렇게 조금, 네네네. 이렇게 조금 모여가지고, 예. 네. 이렇게 할게요. 우리 박정 위원장께서 시범을 조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용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